교육부와 세종교육청이 한 중학교의 문제를 놓고 힘겨루기를 벌이면서 논란을 빚고 있습니다. 과밀중학교 문제를 해결하겠다며 교육청이 인근에 다른 학교 신설을 추진했는데 교육부가 4번 퇴짜를 놓은 겁니다. 이번에 다섯 번째 도전에 나섰는데 또 탈락할 것 같습니다. 이걸 어떻게 봐야 할까요? 강진원 기자입니다. 대도시에서도 보기 드문 40개 학급에다 1,000명가량의 학생이 다니는 세종시 대표 과밀학교인 아름중학교. 세종교육청은 근처에 다른 학교를 신설해 학생들을 분산시키기로 하고 교육부 중앙투자심사위원회에 신축 허가를 요청합니다. 2016년과 2017년 그리고 지난 4월까지 모두 4차례 심사했지만 교육청은 매번 탈락의 고배를 마셨습니다. 교육부 중투심사위원회의 입장은 신도시 생활권 전체로 볼 때 포화 상태가 아니라는 것, 즉 통학이 가능한 1, 2km 거리에 다른 학교들이 많아서 신설 필요가 없다는 것이었는데 세종교육청이 설득을 하지 못한 겁니다. 이미 4차례 부결된 바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종교육청은 교육부 중앙투자심사위원회 다섯 번째로 학교 신설을 요청하기로 했습니다. 마지막 심의는 지난 4월이었지만 다섯 달 만인 오는 9월 재심의를 요청하기로 한 겁니다. 하지만 불과 다섯 달 사이에서 심사에 영향을 줄 만한 환경적 변화가 전혀 없고 교육청의 설득 논리도 거의 달라진 게 없습니다. 즉 생활권 중심인 신도시의 특성을 감안하고 교육 자치를 보장할 것 등 오랜 주장만 있을 뿐 차별화된 전략과 논리를 내놓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세종시의 특성을 전혀 반영하지 못한 중앙투자심사제도의 운영과 그다음에 지방자치 시현을 과도하게 통제하고 있었던 그런 과정의 문제. 일각에서는 결과가 뻔한데 교육청이 고집만 부리는 상황이라며 다른 대안도 준비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합니다. 누가 보더라도 부정적인 결과가 뻔한데 중앙투자심사에만 매달리고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학생들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다각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됩니다. 과밀화된 학교 문제 해소를 위한 정형화된 대책보다는 열린 사고와 유연한 대처가 필요해 보입니다. TJB 강진원입니다.